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은규 변호사입니다.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시험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나 또는 시험이 많이 남으신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아마 다 마찬가지실 텐데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공부가 정말 잘 돼서 오늘 한 부분만큼은 정말 자신 있고 내일 당장 시험을 쳐도 이 부분에서는 내가 점수를 안 까먹을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드는 날도 있고, 그죠? 굉장히 만족스럽죠. 하지만 내가 오늘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너무 집중도 안 되고 성과도 너무 낮은 것 같아서 문제를 풀어도 풀리지도 않고 답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계속 부모님 얼굴만 생각나고 동생 뭐 내지 이성 친구 그렇게 막 머릿속에 어떤 잡념들이 맴돌면서 그냥 한없이 슬퍼질 때가 있어요. 공부라는 것도 여러분들 제가 하나의 리듬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제가 슬럼프 극복 방법에서 말씀을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그 자기도 공부할 때 패턴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그 사람마다 패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나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평균선을 냈을 때 제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그런 이제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다는 걸 일단 좀 먼저 좀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공부가 안된날 있죠. 이런 날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마음을 가지면 좋은지 제가 설명 조금 드릴게요. 전두 가지 정도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실 때 시간이 안 남았을 때일수록 반드시 일주일 중에 하루는 비워놔야 돼요. 예, 저희 아버지께 배운 방식인데 내가 7일 중에 7일을 다 진도를 나가고 공부하는 듯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리면 그 6일 동안 공부한 양을 내가 소화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소화를 못하게 된 것은 결국에 그 부분이 시험에서 내 발목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일 동안 공부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6일 동안 이해가 안 됐거나 공부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하루를 빼서 그날 모든 것을 보충을 해줘야 돼요. 제가 이걸 슬럼프 극복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스펀지 데이라고 해서 제가 설정을 저는 해두고 항상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이렇게 계획면에서 어떤 내가 심리적인 완충나를 꼭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공부가 안 됐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조금 가져주세요. 이게 왜 그렇냐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는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처음부터 긍정적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긍정이라는 거는 내 머릿속에 있는 긍정의 회로를 자꾸 연습해서 긍정적인 생활 습관이나 태도, 말투 이런 것들을 내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떤 똑같은 사태를 바라봐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원래부터 천성이 긍정적이라서 그 사태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사고 회로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 사태를 받아들였을 때 긍정적인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럼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냥 사고 회로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후에는 아웃풋, 부단하게 이걸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특히 공부가 안된 날은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긍정적으로 사고가 바뀔지 지금부터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공부가 오늘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목표 시간이 15시간인데 공부를 한 12시간밖에 못한 것 같다. 그러면 3시간이 비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남은 그 날짜를 세요. 이번 주에 남은 날짜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내가 공부를 오늘 했는데 오늘 목표 시간이 16시간을 못 채우고 12시간밖에 못 했어요. 그럼 4시간을 내가 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해서 남는 시간은 하루씩 배분을 해요. 그래서 남아있는 목, 금, 토, 일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계획면에서 좀 배분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나에게는 어떤 많은 날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시험날 내가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제가 수험생 중에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어떤 지나간 일로,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일로 후회하는 분들을 저는 너무 좀 안타까워요. 이미 지나간 일은 죽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시간이에요. 현재의 내가 좋은 미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공부를 오늘 못했다고 하면 오늘 공부 못한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일부터 더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내가 원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어제 나는 공부를 조금 못했기 때문에 오늘 더 열심히 해야 돼. 오늘 더 즐겁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내가 내일 당장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면 나는 지금부터 시험 칠 때까지 기간 동안 잠을 줄이든 식사 시간을 줄이든 다른 어떤 시간을 줄여서도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사람이 무슨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공부 시간을 다 짜진 않잖아요. 그죠? 항상 나에게 여분의 시간이 남아 있고 여분의 기회가 언제든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신다든지 어떤 멘탈 부분을 관리를 하실 때 나에게 항상 남아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잘 보시고 얘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봐주셔야지 이미 지나가 버린 것들을 가지고 후회하고 그리고 그걸 보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현재 남아 있는 것들이 내가 앞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고 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험 결과, 즉내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어떤 구체적인 공부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나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는 이런 마음, 이 마음적인 요소, 멘탈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관리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 핵심적인 말은 그거였어요. 지나간 일로, 바꿀 수 없는 일로 후회하는 거는 수험생 중에는 아마추어 수험생이에요. 앞으로 내가 남아있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느냐. 이것이 프로 수험생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여러분들 이제 주말인데요. 저는 이제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쉬는데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휴식이라는 거는 전략적인 휴식이 필요해요. 기계도 쉬어야 된다고 그러죠. 컴퓨터 같은 것들도 일주일 동안 켜놓고 그럼 얘가 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더 훨씬 더 이렇게 섬세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쉬는데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공부가 잘안 되는 사람이면 전략적으로 휴식을 자주 하는 것을 선택을 해주세요. 다만 그 휴식 시간 중에는 제가 시간을 두 배로 쓰는 법에서 말씀을 드렸죠. 쉴 때도 머릿수를 쉬지 않게, 즉 내가 지치지 않는 한도에선 공부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 특성에 맞게 항상 공부 계획을 짜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공부라는 거는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수단 중에 한 개인 거예요. 그 수단이 즐겁지 않으면은 이길 끝에 있는 목표도 결코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건 힘든 거지만 이 힘든 과정을 내가 조금 더 즐겁게 행복을 위해 나아가는 고난 위에 있다라고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